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9월이 들어서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러나 낮엔 아직도 33도 폭염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낚시 유튜브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지요. 이젠 거의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편대 낚시 많이 하시죠? 저도 쌍포 한쪽에는 늘 편대 낚시를 합니다. 편대 길이가 보통 7cm, 길면 7.5cm, 짧으면 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편대 목줄은 편대 길이의 반 정도에 맞춰져 있죠. 더 길면 목줄이 편대에 올라타거나 서로 엉켜서 불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많은 편대 고수분들이 설정해 놓은 목줄 길이가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5년간 벼르던 실험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낚싯대 해보고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조과의 차이가 있는지 시원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역시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보강 27대에 딤플 70에 4호찌를 썼고요. 원줄 2호에 수수이 편채비에 스핀 8컴 편대를 쓰겠습니다. 다만 왼쪽엔 3.8cm 목줄 그대로 오른쪽엔 그 두 배 이상인 8cm 목줄 길이를 쓰겠습니다. 직접 보시죠. 먼저 채비를 한번 볼게요. 왼쪽은 목줄 길이가 3.8cm 그대로 뒀습니다. 3.8cm 목줄 길이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빨간색 낙캠이죠. 똑같은 스핀 팔콘 편대에 목줄 길이만 무려 8cm 벌써 이렇게 엉켜 있네요.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엉켜 있어도 목줄이 기니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목줄 길이가 이렇게 목줄 길이가 8cm입니다. 아주 굉장히 길죠. 이왕 채비를 보여드린 김에 제가 최근에 각종 대회에서 유동 채비, 유동 수이벨 채비는 대회에서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대회 관계자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유동 수이벨 채비입니다. 자, 유동 수이벨 편대 채비죠. 자, 올라올 때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자, 이 편대는, 이 편대 무게는 0.67 편대 무게는 그대로 있고, 요게 살포시 0.5g이 더 얹혀져 있습니다. 더 무겁겠죠? 더 무거울 겁니다. 올라오면 더 무겁지만, 다만, 요 유동 수이벨이 위로 향하는 구멍은 넓고, 밑으로 향하는 구멍은 좁기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저항력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둔한 채비가 되겠네요. 어쩌면. 자, 다만, 내려가게 되면 이게 요만큼 이동이 됩니다. 무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요 0.57g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가고 요것만 살짝 빠지겠죠. 위로. 그래서 2:8이 3:8 혹은 중간으로 무게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채비가 왜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 0.57g은 그대로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요 위에 봉봉돌과 요 밑에 있는 이 차이에 이 여기에만 이동을 하는 0.5g이 이동 혹은 0.7g이 이동 혹은 0.1g이 무게 이동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 무게만 이동이 돼서 그 예민한 차이로 잡아낸다는 건데 이게 이 채비가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바닥 채비가 아닌지 뭐 대회 관계자들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와서 직접 설명해 줘도 됐고요. 제 댓글에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안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는 없죠. 잘 돼서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채비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대회에서 이 채비가 안 될까요? 똑같은 채비입니다. 뭐 밑에 무게가 전혀 되지도 않고 쭉 원줄까지 빠진다든지 하면 뭐 중통이나 외통이 되겠지만 이거는 편대 무게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 편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를 오히려 더 무겁게 수위벨이 눌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위벨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이 오히려 물의 저항이 위에는 물을 많이 받고 밑에는 작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둔한 채비가 될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이제 실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풍집어밥이죠. 약 한 300cc, 오늘은 300cc만 하겠습니다. 아직도 활성도가 좋은 편이니까 300cc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어는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초기 집어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가 따가워도 들으십시오. 크게 달아서 꽉꽉 눌러서 반스윙으로 찌 한 30cm 앞에 퐁당. 이게 이 줄을 달고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앞에다가 놓는 게 제자리에 들어가는데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찌 높이 보십시오. 그 앞에 정확한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다면 제가 얘기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집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어를 하는 게 더 손해가 되겠죠. 너무 찌 바로 옆에다가 넣으면 줄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앞쪽으로 집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반스윙으로 2-3cm 앞에다가 톡 쭉 가다가 요 앞에다 퐁당 이렇게 넣어야 정확한 곳에 들어갑니다. 옥수수 보리, 도코의 옥수수 보리가 비중이 무겁습니다. 한번 물속에다 던져 보십시오. 자, 찌 높이를 봐서 여러분 찌 높이를 봐서 빨간 낙해미는 조금 앞으로 간 듯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퐁당 앞으로 간 듯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땡겨서 크게 어챔질, 조금 땡겨서 크게 어챔질.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옆으로 갔다면 좀 옆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제자리로 들어오고. 자,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편대 긴 목줄입니다. 아유, 벌써부터 여러분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봐주세요. 자, 긴 목줄입니다. 아주 긴 목줄 보이십니까? 긴 목줄. 왼쪽이 정상적인 길이의 목줄입니다. 벌써 입질이 왔습니다. 그래도 집어 유지를 하려면 조금만 템포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원래부터 편대 목줄 길이를 길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이 편대 목줄 길이를 길게 쓰는 걸 저도 봤습니다. 다음, 어이구, 이건 또 뭐냐? 어우, 이게 찌는 안 움직였는데 아마 몸뚱이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에휴, 몸뚱이에 걸렸습니다. 이리 와라. 아이고야.
이거는 정상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 안 세우겠습니다. 오, 긴 목줄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잠겨 버립니다. 아, 오! 터졌습니다. 방생. 자연 방생. 자, 입질이 와서, 아, 이제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고 보고 약간 기다리는 낚시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린다고요? 1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긴 목줄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렇게 운전을 해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 짧은 목줄. 짧은 목줄이 정상적인 목줄이겠죠? 어, 또 입질 오네요. 이야.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야, 아우. 우와, 야. 우와, 우, 야. 우와. 아, 부모님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야. 아. 우와. 와, 이 붕어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씨알도 제법 크네요. 아이고야. 그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깨끗한 붕어 한 마리가. 나왔어. 여러분 보셨죠? 깨끗한 붕어. 긴 목줄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많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뭐 그닥 살살 이렇게 풀러주면 할만하네요. 긴 목줄 8cm도. 언뜻 드는 생각은 항상 얘기하죠. 목줄 길이가 길면 이물감은 덜하겠죠. 오, 집어 효과. 아우. 야. 지느러미 걸렸습니다. 지느러미. 가라. 뭐 어찌됐든 긴 목줄에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빨간색 낙혜미가, 오우, 초록색 정상적인. 오늘도 나오기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입질은 아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입질을 한번 봤고요. 다 가져가는 입질입니다. 항복해라. 오우. 낙세. 날씨가 흐리고 바람 한 점 없이 낚시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덥지도 않고요. 저 가마우지가 두 마리가 날라와 있습니다. 어? 야. 그냥 입질이 왔네요. 와. 자. 이봐라.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지금 올라온 붕어입니다. 낙세. 여하튼 마리수는
3.8cm의 목줄 길이가 3, 그 다음에 8cm의 목줄 길이가 1입니다. 편대는 정말 그렇게 목줄이 안 길어도 편대의 길이가 목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먼저 편대를 썼던 우리 선배들이 설계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낚시를 하면서 듭니다. 와, 멋지게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야. 아까 목줄이 긴 거는 그 정도 한 마디 올라왔으면 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목줄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려야 올라오니까 많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지, 낙서야? 응? 와,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보셨죠? 아, 이거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목줄 길입니다.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4대 1, 뭐 이 정도면 뭐 목줄 길이 참 설계 잘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카메라 앞에 세우겠습니다. 자, 자, 낙세 가라. 아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저세상 찌올림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슬그머니 올리는 입질입니다. 하루 낚시하다 이런 입질 한 번만 봐도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다 날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런 입질을 봤네요. 멋진 입질을 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리수는 4대3, 제대로 잡은 건 4대2. 목줄 정상적인 3.8cm가 4. 오. 네? 여하튼, 5대2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쁜 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예쁜 붕어. 안녕하세요. 어? 어, 이거 또. 쓰기도 전에 받아먹었습니다. 여하튼 6대2.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붕어입니다. 낙세! 낙세! 들어가! 아, 저도 정말 편대 낚시를 하면서 목줄 길이가 3.84cm가 고유명사처럼, 대명사처럼, 공식처럼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만 써왔고, 길게 해보겠다는 거는 궁금은 했지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늘 처음입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에 그래봐야 8cm라 봐야 3.5cm 합해봐서 한 11cm, 12cm밖에 더 될까. 일반 이봉 낚시에 11cm, 12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 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편대 목줄 길이가 짧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목줄 길이를 길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근데 길게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엉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 가지고도 할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예 짧으면 어떨까? 네, 여러분, 아예 짧으면 양쪽에 닿지도 않게 한 2cm 아예 짧으면 어떨까요? 오.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 이야, 얘도 받아 먹었습니다. 얘도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는 거 하나씩. 아무래도 받아 먹는 거는 긴 목줄이 낫겠죠? 많이 떠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낙세. 6대 3. 어찌됐든 6대 3. 맹렬히 쫓아오네요. 어우, 큰 놈이구나. 오우야. 와, 큰 녀석이 나왔습니다. 엄청 큰 녀석이 나왔습니다. 낙세. 낙세. 어이구, 엄청 큰 녀석입니다. 오, 가라. 너 왜 그래? 마리수는 뒤지지 않는다. 그런 거냐, 김목주라? 오, 이야,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또 예쁜 붕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낙세. 가라. 8대 4. 8대 4 맞나요? 하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수수유 편이 왜 대회에서 안 되는지, 또 수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만 다를 뿐이지 사슬채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슬채비 위에다가 수이벨을 하나 더 얹어 놓고 역시 그 수이벨이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다, 무게의 이동이다, 이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이름을 스네이크라고 했지만, 유동 수이벨이 봄봉돌과 분할봉돌 사이만 이동하는 겁니다. 유동 수이벨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그 안에서, 18cm 안에서 무게가 이동하는 거죠. 무게가 저항값을 가지면서 이동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냥 안 된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냥 안 된다는 건. 왜 안 되냐? 너무 잘 잡히니까 안 되냐?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더 무겁게 눌러주는 거고, 그 18cm 안에서 이동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안 된대. 구독, 좋아요. 2시간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한 12호수 이상 나왔어요. 마리수는 또 많이 나왔는데 지표면이 아직도 내려가는 지표면이었습니다. 올라오는 거는 한 두세 번 올라왔고요. 이야, 이겁니다. 멋진 찌올림을 봤는데요. 마리수는 제가 참 궁금해왔던 거. 왜 편대 목줄 길이는 길면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서로 엉키기 때문에 그렇고 올라타기 때문에 그렇고 엉키면 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증만 가지고 있던 거를 작심하고 5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긴 목줄을 편대가 8cm 정도로 2배 이상 긴 목줄로 하면 어떨까, 오히려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보신 바와 같이 어느 쪽에 편해도 하지 않고 똑같이 낚시를 했는데 정상적인 편대가 마리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리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렇게 극단적으로 긴 거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더 짧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할 겁니다.
여하튼 오늘 편대목줄은 왜 길면 안 될까?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런가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유익한 그런 낚시 방법 그리고 유익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세! 잠깐만요.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지공낚시터 향보연구소 이 자리죠. 제 좌대에서 9시에 구독자와 제 카페 회원에 한해서 게임이 됐든 대회가 됐든 절대 밀리지 않는 낚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9시에서 10시까지 딱 1시간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 다루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만약에 들으면 정말 진짜 어느 대회가 됐든 어느 게임이 됐든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방법으로 여러 번 우승하신 분도 있습니다. 낚시를 대회에 나가서 낚시를 많이 잡고 하는 것은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자리는 7에 해당하고 그 기삼을 거의 9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갈고 닦은 방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